네, 여름방학 숙제하는 방법 추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림이가 숙제를 잘해서 올렸는데요. 이 부분, 단어를 외워야 할 부분,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빈칸으로 하지만 여기다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면 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썩.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린 것을 것에 10개 이상 이런 퀴즈, 물론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할 때 내용상 핵심이 되는 어구다, 혹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어구다, 그 부분을 이렇게 빈칸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드느냐, 뭐 우연히 발견한 방법이지만 글쓰기 수정, 이거 수정 모드로 들어가셔서 이 부분의 글씨 부분을 드래그해서 글자색을 흰색으로, 글자색을 흰색으로 바꿔주면 배경이 흰색이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지만 이렇게 손가락을 가서 꾹 누르면 정답이 나타나죠. 아주 손쉬운 이런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작품을 기대하겠습니다.